어 그래 태균아 나중에 밥 한번 먹자. 해놓고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두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네. 두 사람 중 나를 더 진심으로 생각하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자 첫 번째 계절마다 장어구이 꼬박꼬박 사주는 친구. 매년 건강검진 예약 잡아주는 친구. 이거는 계절마다 네 번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 번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생각한 차이가 다른 거예요. 건강검진을 챙긴다는 건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어야지 가능한 거고. 어서 어서. 건강검진이 진짜 중요해요. 아니 말도 안 돼. 건강검진은 고액이에요. 비싸. 그거는 분명히 형한테 선물을 한다? 아 그럼 뭔가 딴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형? 태균 씨가 장어를 먹으면 그것도 비싸. 많이 먹으니까. 아니 근데 건강 검진은 매년 나라에서도 챙겨 주잖아요. 근데 아 또 그 검진이랑 그거랑은 다른 게 아, 아직 많이 안 받아봤구나. 어? 좀 심도 있게 받아봐야 돼. 이쯤 되면은요 몸이 건강치 않으면은 맛있는 음식도 못 먹어요. 맞아.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받아야 될 입장에서는 일단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이 확보가 돼야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가 있다. 또 그런 또 주장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건강은 자기가 자신이 챙겨야지. 자기가 챙겨야지. 왜? 내가 챙기는 거야 건강은. 그리고 지금 장어구이 사주는 친구가 더 좋다는 친구는 그냥 땡깡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니 친구가 건강검진을 잡아주면 그날짜 내가 안 되면 어떡해? 아이. 그것까지 될 수 있게 예약을 잡아주는 진짜 찐친구지. 맞아. 아, 내 스케줄을 다 알고 있다. 그건 스토커예요. 아니 원희 형 그래도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 우리 강호동 선배님이 저랑 처음 다른 프로그램을 한번 했었잖아요. 네네. 네. 그때 우리 선배님은 왜? 저는 운동부 선배님이시니까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깍듯하게 인사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이 그래 태균아 나중에 밥 한번 먹자. 해놓고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 이 주제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는 얘긴데. 밥 사주는 게 힘든 건다. 그래서 밥 사주는 게 최고다. 그런 건 어떻게 되죠? 이제 친구한테 이럴 때 장어를 사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너무 바빠서 네. 상대방이 시간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주고 싶어도 못 사줬는데 근데 방송에 나와서 안 사줬다 그러고 혹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케줄 안 돼가지고 스케줄 그날 안 됩니다. 누구십니까? 그날 다른 촬영이 있습니다. 그날 게스트 있어요. 예. 그래 놓고 그래 놓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무 논쟁과 상관없이 TV 틀면은 저기서 골프 치고 있고 TV 틀면은 교복 입고 얘기하고 있고 교실에 있고 뭐 맨날 그러시니까 근데 밥은 언제 사주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돈줄 맞짱 한다고 해서 너무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 머릿속에서 지워지시지 않았나. 아 까먹었네.